우리가 탄젠트 값을 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는 두 비율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는 이그 삼각형에서 AC분의 BC가 되죠. 그죠? 그런데 사인은 뭐냐니까 AB분의 BC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사인은 AB분의 AC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은 우리가 이걸 필기체로 하게 되면 S가 되잖아요. S.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AB분의 BC는 사인, 코사인은 C 이렇게 적잖아요. C. 그러니까 AB분의 AC. 탄젠트는 요렇게 T로 이렇게 적죠. T. 그죠? 그러니까 AC분의 CB 혹은 B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탄젠트값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값도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삼각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탄젠트 30도는 큰 삼각형이든 작은 삼각형이든 그 비율은 C분의 A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이 삼각형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각도만 같으면은. 그죠? 왜냐니까 내각, 인테리어 앵글즈 세 개가 동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은 C분의 A, 코사인은 C분의 B, 탄젠트는 B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테이블이 있어야지 우리가 풀수 있게 되는데, 테이블이 있는 것이 계산기 속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금방금방 답이 이제 도출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이러한 길이란 말이죠. 이러한 길일 때, 사인, 코사인 구해봐라. 사인 A는 25분의 7, 코사인 A는 25분의 23, 코사인 C. 그죠? 사인 B는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25분의 24, 코사인 B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25분의 7. 이제 보는 관점에서 값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각도가 다르니까 각의 크기가 앵글 A와 B가 다르니까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각기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바로 익사이즈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